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마쌤 정상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제목을 통한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가 있어요. 들어오는 영화. 자, 외국에서 들어오는 영화는 보통 세 가지 형태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원어가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영화가 The Others라든가 또는 식스센스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원어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The Others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식스센스는 육감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이걸 뭐 육감이나 The Others로 번역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 번역을 하면 그 원문의 느낌이 살지가 않습니다. 원문의 느낌. 그래서 이럴 때는 그대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산드라 블록이 주연했던 영화 원어가 당신이 잠든 사이 이런 경우는 이제 원어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이 된 거죠. While you are sleeping 이런 이야기죠. 이런 경우는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이 됐고요. 자, 원어가 직역된 경우, 의역된 경우, 원어가 의역된 경우, 직역이 아니고 이럴 땐 대표적인 게 총알탄 사나이인데요. 이원 제목은 더 네이키드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벌거벗은 총이란 뜻인데 이것을 좀더 멋있게 총알탄 사나이로 의역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들어온 영화 같은 경우도 이게 영어로 쓰여진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who are you? 이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너는 누구냐? 이런 뜻이죠. 너는 누구냐? 서프라이즈하면 놀람. Tell me something은 내게 뭔가 말을 해봐. 투캅스는 두 경찰들이란 뜻인데요. 원래는 two couples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couple라는 것은 구리예요, 구리. 구리로 경찰 계급장을 만들죠. 그래서 two couples인데 이 couples에서 이 줄여서 이걸 cop이라고 쓰고요. 여기 s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two cops 하면 우리말로 두 경찰들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쓰여지는 것이 훨씬 더 느낌이 좀 살아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원문을 그대로 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영화 제목만 봐가지고 공부를 해도 상당한 영어 공부가 많이 됩니다. 꼭 우리가 문법만 알아야만 영어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영화 제목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영마쌤 장우상이었습니다.